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 대표님, 자 최근에 로봇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반종민 소장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서 예, 제가 얘기할 게 좀 적긴 한데요. 일단 로봇 관련된 쪽, 최근에 협동 로봇 관련된 쪽에서 한 203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을 하는데 그중에서 2025년 약 한 1, 2년 동안의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 연평균 한 60% 이상 성장한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산업용 쪽에서 한계를 보였던 쪽이 어떤 이제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과정 쪽에서 중간 단계인 협동 로봇이 아무래도 시장에 그리고 또 저희 현실에 더 많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출산과 함께 나오는 인력 부족과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시대의 어떤 필요성이 가장 또 중요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이를 계속 시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요. 조목도 마찬가지로 소장님 얘기하셨던 종목입니다. 뉴로메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2013년도에 설립돼서 로봇 제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부품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회사인데 특히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두산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런 쪽에서 로봇 제어기를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에 그다음에 협동 로봇 브랜드라고 하는 인디를 2016년도에 출시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업력을 갖춘 뒤에 이어지는 미국 진출에 대한 성과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120억대로 보여지지만 올해 200억대 그리고 또 2024년도에 320억대 그래서 좀 빠른 성장세가 나왔었을 때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관점들을 눈여겨보면서 특히 지금 자리에서는 약 지난 고점 때 부근 영역까지는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이어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1,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눈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뉴로메카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부침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400%가 나왔고 잉글 우드랩 역시 500%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즉,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그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좀 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은 이 부분에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 지원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 이슈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지금 그 뷰티와 관련된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흐름들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도 좀 많이 들어주는 시점을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으로는 토니모리를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토니모리는 국내외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속회사로서는 화장품 OEM과 ODM 업체로서 그 메카코스를 통해서 주력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다른 뷰티와 다르게 작년 영업이익이 4.7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의 이 그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그 동사는 지난 2월에 미국 그 대형 유통업체의 그 타겟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북미 시장에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속 기업이었던 바이오 회사의 그 A2젠의 그 지분 역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3거래의 연속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로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5,600원, 손절가는 4,45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화장품주 단기적 접근 강조를 해주셨고요. 관심 제목으로는 토니모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